여보, 왜 우는 거야? 이거 봐, 이거 재단융. 아니, 왜 이렇게 낙엽 쪘어, 다? 날씨가 추운 것도 아닌데. 여기 해잘 드는데 뒀더니 잘 자랄 줄 알았더니 이렇게 돼버렸어. 아니, 해가 잘 들면 식물한테는 더 좋은 거 아니야? 근데 내가 여기 해잘 드는 곳에 두고 조금 물을 말리기도 하고 좀 관리하는데 소홀했더니 이렇게까지 망가지네. 어떡해, 이거 팔지도 못하겠다. 다시 회복시켜야지. 근데 얘만 왜 이렇게 색깔이 밝은 거야, 얘는? 얘는 골드잎 제라늄인데, 골드잎 제라늄은 옆에 봐봐요. 초록 잎을 가진 도날 제라늄보다 많이 탔어요. 이렇게. 광합성을 하는 데 있어서 초록 제라늄보다 약한가 봐. 그래서 이렇게 잎이 약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탔네, 많이. 이 분갈이를 자기가 농장에서 가져와서 바로 해줬어야 되는데 안 해줘서 그런가 안 봐. 해주기도 했어. 자기가 도와줘서 같이 분갈이해서 다시 좋은 수영으로 만들어 보자. 다시 예뻐지게. 내가 다 분갈이 해줄게. 진짜? 자, 여러분들 농장에서 제라늄을 봤잖아요. 그러면은 이렇게 상토에 심어져 있거든요, 농장은 대부분. 근데 이 농장에서 어린 묘목에서 어느 정도 판매될 때까지 크면 상토에 영양분은 다 빠져나갑니다. 그러기 때문에 농장에서 가져오면 반드시 분갈이를 해주셔야 돼요. 네, 분갈이를 해주셔야 되고, 제라늄은 이렇게 직광에 놓지 마시고, 비 맞지 않는 뭐 테라스나 뭐 하우스나 미니 온실이나 이런 데다 놓고 관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아이고, 아까 봐라. 네, 근데 또 제라늄 이렇게 관리를 하면 또 회복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잘 회복을 또 한번 시켜보겠습니다. 저희가 이거 일부러 이렇게 놓은 게 아니에요. 바쁘다 보니까 관리하는 걸좀 놓쳐서 그런데요. 분갈이 해주고 관리해주면 금세 또 좋아질 겁니다. 자, 이거 어떻게 관리해야 돼? 이렇게 노란 잎진 것들 따주고요. 다시 재생시킬 거니까 꽃대도 따주고, 가지도 쳐주고. 이렇게 노란 잎만 따져도 꽤 그거 하죠? 노란잎만 따져도 보기가 좋아지죠? 훨씬 좋아지잖아. 네, 이렇게 그쵸? 노란잎을 먼저 따주고 분갈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. 그럼 여러분들도 이렇게 뭔가 제라늄의 상태가 안 좋았을 때 변한 잎부터 먼저 따주시고 관리를 이렇게 해주시면은 훨씬 더 좋아질 거예요. 네, 그리고 뭐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게 아니라 시간을 어느 정도 두시고 관리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수영도 잡아가면서 이렇게 하시고요. 꼭 기억하세요. 농장에서 가져온 제라늄은요, 반드시 분갈이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. 네, 농장에서 새우고로 분갈이해서 보내주는 게 아닙니다. 네, 분갈이 영상은 저희가 많이 올려드렸기 때문에 네, 생략하도록 하고요.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, 이제 날씨가 좀씩 더워지는데, 제라늄 예쁜 꽃 지금 최고로 많이 볼수 있는 시기잖아요. 카페도 놀러 오시면 예쁜 제라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. 자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 한겨? 아유, 깔끔해졌구만. 깨끗해지고 깔끔해졌죠? 아까보다 훨씬 관리받는 느낌? 깔끔해졌습니다. 네. 식물 있을 때 노란잎만 따져도, 하엽친 것만 따져도 식물이 굉장히 싱그러워 보이거든요. 이 상태에서 이제 저희가 물도 주고, 순이 좀 돋아나면, 그 다음에 분갈이를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.